사소하지만 많은 분들이 잘 지키지 않는 습관들 요 사용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이 습관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드름이 순식간에 다 번지는 거예요. 이건 후회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완전 금지. 이거를 고치고 나니까 피부가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윤이에요.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말로 시작하는 영상을 켜놓은 것 같은데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피부에 관련된 이런 정보성 컨텐츠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생각을 진짜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피부가 예전보다 정말 많이 좋아졌잖아요. 근데 이 피부가 좋아지고 나서 어떻게 해서 좋아졌는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워낙에 홈케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집에서 홈케어를 정말 많이 하다 보니까 홈케어로 이제 피부가 좋아졌다라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고 또 제가 어떤 제품을 주로 사용하는지도 다들 알고 계시는데 그거 말고 제가 그 외에 피부가 좋아지기 위해서 노력했던 습관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시원하게 말씀을 안 드린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이렇게 정리를 해서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일단 제가 바야흐로 중학교 때로 거슬러 가볼게요. 중학교 때부터 제가 피부가 정말 좋은 편이었어요. 그때는 클렌징 중요성 뭐 이런 거 진짜 1도 모르고 화장도 막 진짜 두껍게 하고 어떻게 화장을 해도 피부가 진짜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당연한 게 그때는 어리니까 당연히 피부가 그땐 좋을 수밖에 없고 제가 그러고 나서 고등학교에 이제 입학을 했어요. 근데 그 고등학교에는 저희가 기숙사 생활을 해가지고 다 모르는 친구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모르는 친구들이 다 하나같이 저한테 하는 말이 너는 코 피부가 왜 이렇게 좋냐 항상 그런 말을 했었어요. 저한테 제 코에 진짜 피지 하나 없이 정말 완전 매끈한 코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피부도 너무 좋고 이 볼 쪽 피부가 너무 좋다라는 말을 진짜 많이 들었었는데 이제 문제는 고등학교 때 제가 2학년 때 피부 실습을 했었어요. 제가 미용학교를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때 피부 실습을 하는데 그때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냐면 저희가 이제 서로 짝을 맞춰서 번갈아 가면서 상대방한테 피부 실습을 해주는 거였어요. 실험체가 되는 거지 서로가 서로에. 그러다 보니까 피부가 예민한지 예민하지 않은지 아직 그런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실습이랑 이런 관리 같은 것들을 받다 보니까 점점 피부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그때 피부 실습 중에서 림프 마사지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제가 그 림프 마사지를 받고 나서 정말 피부가 확 뒤집어졌었단 말이에요. 이게 림프절을 잘못 건드리면 피부가 진짜 안 좋아져요. 그리고 또 그때 저희가 그 오일 마사지랑 약간 피부 이제 마사지 같은 거를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안 할 텐데 저희가 그때 야자 수업으로 그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끝나면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9시에 끝나니까 씻지 않고 그냥 잤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다음날에 트러블이 몇 개씩 이렇게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내 실수였던 거지. 그 뒤부터 트러블이 너무 거슬리니까 트러블에 손대다가 막 확 번져서 그때부터 제 여드름이 시작이 됐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에 제 친구들은 다들 알겠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피부가 정말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한순간에 진짜 좋았다가 확 안 좋아지니까 정말 자괴감도 많이 들고 피부에 대한 괴로움 때문에 자존감도 진짜 많이 떨어지고 남들 앞에 약간 나서는 것도 되게 무서워질 정도로 피부가 진짜 안 좋아졌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제가 19살이 돼서 이제 취업을 했는데 그때 이제 사람을 만나는 그런 직업을 가지다 보니까 피부에 대한 고민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그때는 진짜 제가 화장을 정말 매일매일 했었단 말이에요. 19살 때 취업을 하다 보니까 또 놀고 싶잖아요. 그래서 쉬는 날에도 메이크업을 하고 출근할 때도 당연히 메이크업을 하고 이러니까 피부가 좋아질 새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1, 2년 동안 계속 피부가 안 좋은 상태로 지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처음 했을 때도 피부가 나쁜 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제 피부가 이렇게 좋아졌 이 피부를 위해서 사소한 습관들을 몇 개를 만들어서 지켰는데 그 습관들이 뭔지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이 피부를 보면은 다들 깜짝 놀라실 정도로 과거의 피부 상태를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여기다가 제가 비포를 띄워드릴게요. 제가 진짜 옛날에는 피부가 정말 잘 뒤집어지고 정말 예민해서 피부가 좋아졌다가도 나빠지고 좋아졌다가도 나빠지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물론 제품을 잘 선택해서 피부 장벽 자체가
자세가 탄탄해진 것도 있지만 정말 해서는 안 될 습관들이랑 꼭 지켜줘야 되는 습관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습관은 세안하고 수건으로 얼굴을 벅벅 닦는다. 제가 지금까지 피부가 좋아지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효과를 본?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수건이라는 게 아무래도 얼굴에 가장 직접적으로 닿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안을 하고 나서 항상 수건을 사용을 해주는데 제가 예전에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무조건 세안을 하면 수건으로 얼굴을 물기를 다 닦아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이거를 고치고 나니까 나날이 갈수록 피부가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특히나 트러블이 나던 것들이 진짜 많이 줄어들었고 피부가 자극을 받지 않고 이런 먼지 같은 것들이 묻지 않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피부가 눈에 띄게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수건으로 벅벅 닦는 것만 아니면 되고 물기 정도만 톡톡 닦아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세안을 하고 나와서 그냥 물기를 정말 아주 살짝만 톡톡 닦아내준 다음에 바로 스킨케어를 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찝찝하지 않고 조금 더 깔끔하게 사용을 하려면 이런 페이스 타월을 이용해 주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인데 저는 이제 수건을 아예 안 쓰기 시작할 때부터 이 페이스 타월을 사용을 했어요. 제가 정말 잘 사용했던 거는 크리스마 브랜드의 페이스 타월을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똑같이 생겼어요. 그냥 곽티슈처럼 한 장씩 뽑아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이런 페이스 타월이 소재가 다 다르겠지만 제가 사용했던 크리스마의 그 페이스 타월은 그냥 정말 얇은 부직포 같은 느낌의 페이스 타월이었고 물기만 흡수해 준다라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 니들리 마일드 멀티 페이스 타월은 똑같은 크기지만 약간 조금 더 순면 느낌의 페이스 타월이에요. 100% 천연 순면으로 만들어진 페이스 타월이어서 피부가 조금 더 예민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진짜 이 수건을 사용을 안 하고부터 피부가 좋아지는 거에 시작이 됐고요. 두 번째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습관은 베개에 얼굴을 대고 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 사실 많이 아는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는데 모르는 분들도 진짜 많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확실히 고쳐야 되는 게 예전에 피부가 한창 좋아졌었는데 오른쪽 피부만 계속 진짜 여드름이 계속 남아있고 더 막 번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제가 오른쪽으로 베개를 베고 자는 습관이 있었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제가 어느 날 피부가 너무 깨끗하다가 갑자기 여드름이 폭발한 날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베개를 베고 얼굴에 대고 잔 날이었어요. 진짜 여러분 충격이지 않나요? 우리 베개가 진짜 생각보다 너무 더러워요. 그리고 사실 베개나 이불 같은 거는 빨래를 막 매일매일 할 수가 없잖아요. 수건이야 뭐 매일매일 해서 항상 깨끗한 수건을 쓴다고 하지만 베개는 우리가 머리에 있던 그런 노폐물들도 다 묻고 그리고 사실 머리를 매일매일 감고 잘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지저분한 상태로 베개를 베는 경우도 있고 항상 어쨌든 그 노폐물이 약간 가득 묻어있는 이 베개에 우리 얼굴을 댄다고 생각해보세요. 진짜 여드름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썼던 방법은 베개에 까는 그 일회용 타월이 있어요. 호자요 패드가 있는데 그것도 약간 베개 커버 크기에 맞춰서 이렇게 한 장씩 뽑아서 쓰는 제품인데 제가 그때 한창 얼굴을 안 대는 습관을 못 고칠 때는 그 커버를 한 장씩 교체를 해가면서 썼거든요. 근데 그것도 확실히 도움이 됐지만 사실 그 순면 패드가 제가 움직이다 보면은 이 패드가 막 뒤척여지면서 얼굴이 어쨌든 베개에 닿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건 베개에 얼굴 대는 거 자체를 고쳐라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간 번외인데 제 남편이 피부가 진짜 좋아요. 근데 어느 날에 갑자기 피부가 확 뒤집어진 거예요. 근데 남편도 알고 보니까 계속 베개에 얼굴을 막 문대면서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는 얼굴을 한쪽으로 안 하고 그냥 정자세로 누워서 자는 습관을 들이려고 하고 있는데 확실히 그걸 고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피부가 되게 나아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피부가 좋으면 몰라도 만약에 내 피부가 트러블이 막 몇 개씩 올라오고 내 피부는 유분기가 많고 내 피부는 예민하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 습관 고치셔야 돼요. 내가 원인이 이 베개에 있는지 꼭 한번 체크해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 습관, 손으로 얼굴을 만지는 습관이에요. 제가 이것도 바야흐로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이 된 건데 제가 고등학교 때 피부가 좋았다가 여드름이 폭발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진짜 나쁜 습관이 손으로 여드름을 짜고 막 손으로 딱지를 뜯고 손으로 계속 피부를 만지는 그 습관이었어요. 손으로 얼굴을 만지고 난 그 뒤부터 피부가 미친 듯이
맛이 안 좋아지더니 여드름이 순식간에 다 번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게 한두 개가 이렇게 있는 거를 만지는 거는 그때 당시엔 몰라도 나중에 보면은 내가 언제 이렇게 여드름이 많아졌지 싶을 정도로 진짜 하루아침에 이렇게 갑자기 확 늘어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 피부 절대 그냥 무조건 만지지 마시고 내가 여드름이 났다 할 때는 올바른 방법으로 여드름을 짜주거나 아니면 피부과에 가서 압출을 받거나 염증 주사를 맞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 피부에 여드름이 났는데 이거를 그냥 가만히 방치를 해야 되냐, 이것도 여러분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여드름도 막 오래 냅두다가 농이 그면 터지면서 자연스럽게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타이밍을 놓치면 흉터가 되거든요. 이런 거는 꼭 염증 주사나 제대로 된 압출을 받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네 번째는 무작정 피부 시술 받지 않기. 내가 피부가 안 좋아지면 피부과 가서 주사를 맞는, 레이저를 받는 이 습관도 고치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진짜 비싼 돈을 들여서 그렇게 좋다고 하는 레이저를 받고 피부 시술을 아무리 받아도 이 시술이 내 피부에 맞지 않으면 진짜 피부가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제가 피부가 진짜 한창 좋지 않을 때 피부가 좋아지기 위해서 다들 추천하는 시술을 받으러 갔어요. 근데 오히려 저는 그 시술을 받으니까 피부가 진짜 울그락불그락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게 재생 주사였는데도 재생이 하나도 안 되고 그 흉터가 그대로 남아서 몇 달 동안 고생했던 적이 있거든요. 진짜 그때 너무 흉측했어요, 내 피부가.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주변에서 좋다고 해도 내 피부에 안 맞을 수 있으니까 무작정 피부과 시술 받는 거 완전 금지. 꼭 내 피부에 잘 맞는다 싶은 것만 받으세요. 안 그러면 그게 다 흉터가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 습관은 많이들 모르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무조건 약산성 폼 아니면 무조건 세정력이 강한 폼을 쓰지 않는다. 한창 옛날에는 퍼펙트 휩이라고 약간 그렇게 세정력이 확 강한 그런 클렌징 폼을 선호하는 때가 있었고 또 한창 약산성 폼이 유행이 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그 폼들을 다 따라서 썼는데 피부가 오히려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거는 내 피부에 맞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클렌징 폼을 사용해야 된다가 정답이었어요. 내가 피부에 트러블이 없고 유분도 없어 이러는 사람들은 약산성 폼만을 사용해도 괜찮지만 내가 피부에 노폐물이 많고 유분이 조금 많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약산성 폼보다 세정력이 강한 폼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매일매일 같은 폼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게 약산성 폼 같은 경우에는 클렌징이 사실 그 세정력이 강한 폼보다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2차 세안제로는 좀 찝찝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정말 이 클렌징 폼 하나만 쭉 사용을 했었는데 한 날부터는 저녁에 메이크업을 지울 때 노폐물이 조금 많이 쌓였을 때는 세정력이 강한 클렌징 폼을 사용을 해주고 아침에 가볍게 그냥 이 유분 정도만 걷어내줘야 될 때는 약산성 폼을 사용을 해줬는데 제가 그때부터 피부가 약간 유수분 밸런스도 잘 맞춰지면서 피부가 좀 확실하게 좋아졌던 것 같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클렌징 폼도 정말 나한테 맞는 클렌징 폼을 사용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저는 세정력이 강한 폼은 진짜 순하고 내 피부에 자극이 없지만 확실하게 이 노폐물을 잡아줄 수 있는 마무리감이 뽀독뽀독할 정도로 세정이 잘 되는 그런 클렌징 폼을 사용을 하고 있고 약산성 폼 같은 경우에는 클렌징 젤을 사용하고 있어요. 대신에 그 약산성 폼도 정말 잘 선택해줘야 되는 게 저는 오히려 미끄덩거리는 그런 약산성 폼을 되게 싫어해서 잔여감이 남지 않는 그런 젤 클렌저를 선호를 하고 뭔가 사용을 했을 때 거품이 너무 안 나는 것보다는 조금의 거품이 나는 게 저한테는 더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 번씩 테스트를 하고 사용을 해보고 자기한테 맞는 거를 사용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내가 어떤 폼을 사용해야 된다 할지 헷갈리는 분들은 내 피부 타입이랑 비슷한 유튜버 분들을 참고하는 것도 너무 좋고 내 피부 타입과 비슷한 친구의 집에 가서 사용해보고 이거 괜찮네 하면 그거를 똑같은 거를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에요. 또 다음 습관은 진짜 이거는 제가 요즘 따라 체감하고 있는 습관인데 쉬는 날에 세안을 하지 않는 습관. 네, 아마 근데 제 생각에는 많은 분들이 이 습관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내가 주말이나 이럴 때 나갈 때도 없고 화장도 안 했고 뒹굴뒹굴 거리면서 있을 때 양치 정도는 하지만 세수를 아침 저녁으로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러거든요. 근데 이 습관이 진짜 안 좋았던 게 제가 진짜 최근에 정말 아무것도 안 해서 하루 종일 그냥 세수를 안 하고 있던 적이 있었어요. 이유는 없고 그냥 귀찮아서. 근데 그때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저녁이 되니까 트러블이 올라오더라고요. 자고 일어나면 노폐물이 쌓여 있잖아요. 유분감도 어느 정도 올라와 있고 근데 이거를 세안을 해서 좀 깨끗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했는데 일단은 그것도 안 됐어. 그리고 나서 그 상태로 쭉 저녁까지 세안을 안 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폐물이 쌓이고 쌓이고 내 모공을 막으면서 거기 위에 트러블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트러블이 나는 게 약간 좁쌀 같은 트러블이 나요. 왜냐면 유분에 의한 그런 트러블이기 때문에 그 좁쌀이 나서 어 뭐야 하고 짜면 이제 그 순간 그때부터 흉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런 경우로 뭔가 억울하게 생기는 흉터들이 되게 많은데 이거는 진짜 그냥 하루에 그냥 아침에만 세안을 해줘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이제는 쉬는 날에는 정말 웬만하면 세안을 꼭 해주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습관, 화장품 남이 좋다는 거 다 바르지 않기. 이거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혹해서 뭔가 남이 좋다고 하면 다 바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피부 타입은 정말 너무 많이 다르고 피부 타입마다 또 잘 맞는 제품들은 다 다르단 말이에요. 뭔가 남이 좋다고 해서 다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피부에 맞는 제품들을 선택해서 꾸준히 사용하는 게 중요해요. 아까 제가 클렌징 폼 고르는 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내 피부랑 잘 맞는 유튜버를 참고를 하거나 아니면 내 피부랑 잘 맞는 친구를 참고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거는 진짜 간단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 정도 참고하는 정도로만 알고 계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습관, 선크림 안 바르는 습관이에요. 선크림을 바르면 좋냐, 안 바르면 좋냐 이거에 대한 논쟁 같은 게 되게 많은데 사실 저도 선크림을 매일 바르지 않아요. 왜냐면 메이크업을 할 때에는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에 자외선 차단 지수가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제품들이 많아서 굳이 선크림을 바르고 막 이렇게 꼼꼼하게는 잘 안 하는 편인데 제가 그래서 후회를 되게 많이 했어요. 선크림을 안 바르고 바르고 피부가 진짜 많이 다른 거 아시죠? 이게 선크림 제품마다 다 다르겠지만 사실 선크림을 발랐을 때 사용감이 그렇게 막 좋지 않고 좀 찝찝하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크림을 수시로 바르지 않았었는데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선크림을 안 발라도 내 피부가 되게 괜찮고 기미나 잡티도 없고 아 선크림은 다 개뻥이야 진짜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확실히 나이가 들고 한 살 한 살 1년 1년 지나니까 이 쌩얼의 낯빛이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정말 많이 느꼈던 거는 없던 기미가 생기고 이런 흉터 같은 게 세포침 착이 되어서 이게 잘 없어지지 않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이건 후회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도 너무 중요한 게 좋은 제품을 선택해서 잘 바르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선크림도 무조건 좋다고 해서 다 바르는 게 아니라 정말 나한테 잘 맞는 제품들을 선택을 해서 잘 바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선크림이 있어서 제가 또 가지고 왔는데 짜잔! 제가 이번에 스킨푸드의 두 번째 모델이 되었거든요. 근데 요 베리 선크림의 모델이 됐어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진짜 선크림의 중요성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테스트를 정말 많이 했는데 확실히 선크림을 진짜 잠깐 동안 꾸준히 발랐는데도 낯빛이 진짜 좋아지고 피부톤이라든지 미세한 이런 색소침착 같은 것들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났어요. 특히나 저는 화장했을 때는 귀찮아서 안 바를 수 있다고 치는데 간단하게 외출을 할 때나 진짜 민낯인 상태에서는 선크림을 꼭 발라줘야 되거든요. 사실 이거는 제가 이 선크림의 모델이라서 가지고 온 건 아니고 이 베리 선크림이 세 가지 종류로 출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간단하게나마 소개를 해드리면 되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이게 세 가지가 다 순하고 촉촉한 선크림인데 이 화면에다가 간단하게 이 세 가지의 차이점을 띄워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르게 사용을 하는 편인데 일단 요 진정 무기자차 선크림은 평소에 그냥 완전 데일리로 바르는 선크림인데 이 세 가지 선크림 중에서 저의 원픽이기도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약간 모든 사람들이 다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사용감에 너무 순하고 제가 처음 봤던 원료라가지고 처음엔 그게 특이해서 사용을 많이 해봤는데 선크림의 기능을 조금 확실하게 해준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진정 선크림은 무기자차 선크림인데 무기자차가 피부 예민하신 분들한테 좋은 건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써봤던 무기자차 선크림들은 다들 좀 유분감이 되게 많고 사용을 했을 때 손에 묻어나오는 그 찝찝함 그것 때문에 제가 사용을 많이 안 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번들번들 거리는 그 느낌이 너무 싫었단 말이에요. 이 베리 진정 선크림은 사용을 했을 때 일단 손에 묻어나오는 그 찝찝함이 없어요. 그리고 썼을 때 그 무기자차 특유의 톤업이 되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일단 그게 많이 없고 그냥 코팅이 된다라는 느낌 정도만 드는
딱 그 정도의 제형입니다. 그리고 제일 제가 이 제품을 추천하는 이유는 징크 옥사이드 100%가 함유가 되어 있어서 피부가 아무리 민감하신 분들이 사용을 하셔도 진짜 호불호가 없을 만한 그런 선크림이에요. 뭔가 이제 이 세 가지 선크림 중에서 가장 무난하고 가장 호불호 안 타는 그런 선크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베리 수분 선크림, 요거는 유기자차 선크림인데 보통 우리가 유기자차 선크림을 사용하면 눈시림이 있고 피부가 되게 아픈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거는 유기자차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건데 요 선크림은 진짜 이게 스킨푸드라서 그런지 확실히 그런 게 덜 하더라고요. 제가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는데도 요 선크림이 확실히 그런 느낌이 진짜 덜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수분 선크림을 메이크업하기 전에 베이스로 사용할 때 진짜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인데 좀 촉촉하면서 쫀쫀하게 마무리되는 사용감이라서 베이스로 그냥 겸사겸사 사용하시는 걸 원한다 하면은 요거를 추천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스킨푸드 베리 선크림 요거는 남자들의 원픽이더라고요. 의외로 왜냐면 제 남편이 이 선크림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얘는 베리 생기 선크림인데 내가 민낯으로 외출을 하고 싶은데 뭔가 민낯이 너무 밍밍하고 뭔가 너무 부끄럽다 하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요 사용감 자체가 부담스럽지 않은 진짜 크림 제형의 사용감이에요. 근데 사실 저는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을 때 그냥 무기자차처럼 톤 업 정도만 되는 느낌으로 밝아져서 이거 너무 신박하고 좋다. 이런 제형은 정말 신박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 남편이 되게 까만 편이잖아요. 근데 제 남편도 아무것도 모르고 이걸 다 써봤는데 요게 제일 좋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얼굴에 막 허옇게 둥둥 뜨는 그런 선크림이 아니라 피부톤을 그냥 투명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선크림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중이 분들도 제가 짧게 소개시켜드린 요 선크림들을 그냥 본인 피부 타입에 맞춰서 골라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제가 또 이 선크림을 가지고 온 이유가 마침 3월 한 달 동안 올리브영에서 1+1에 25,200원에 구매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꼭 사용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피부를 위해서 지켜야 하는 습관들 짧게 소개를 해봐드렸는데요. 이 습관들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꼭 요 습관들을 지켜서 피부가 많이 좋아졌다라는 후기도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 안녕!